오늘은 제가 커피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. 1번 커피, 여기가 2번 커피, 여기가 3번 커피가 될 거예요. 커피를 바로 한번 내려 드려 볼게요. 조금씩 드릴게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집중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커피 마셔봤는데 그게 좀 차이가 느껴지셨어요? 3번은 쓴맛이 강하고 2번은 신맛이 강하고 1번은 연한 느낌이에요. 1번이 좀 더 그냥 와이드한 느낌? 얘가 좀 향이 진했고 얘가 신향이 좀 진했고 그리고 제가 아무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. 1번은 달고나에서 설탕 뺀 맛이고 2번은 보리차가 신맛이고 3번이 진짜 딱 그냥 아메리카노 같은 맛이랑 맛적으로 취향은 어느 쪽이에요? 저는 3번 좀 더 진해.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2번이 1번이 좀 더 낫다. 취향은 저는 1번. 취향은 1번. 네. 커피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할게요. 1번 커피는 과테말라 글로리아 내추럴이에요. 이 커피는 과테말라 글로리아 내추럴. 이 커피는 과테말라 글로리아 내추럴이에요. 먹는 걸로. 다 똑같은. 다 똑같은 재료예요. 아, 진짜입니까? 다 똑같은 재료예요. 와. 네? 근데 맛이 왜 달라요? 달랐어요? 아니, 모르겠어요. 갑자기 이러니까 모르겠어요. 컵이 맛이 다른가? 아, 컵이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 커피는 모두 동일한 커피입니다. 로스팅의 정도만 다르게 한 거죠.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맛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.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커피가 달라진다. 스테이크에도 레어, 미디움, 웰던이 있잖아요.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? 사실 커피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. 약배전, 중배전, 강배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. 아무튼 커피도 볶음 정도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지고요. 개취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. 근데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혹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볶음 정도를 요구해서 커피를 사다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요? 아, 있다고요? 일반적인 로스터리 샵들은 이런 걸 준비해주질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? 특별 주문 넣거나 굉장히 친하신가? 아니면 직접 볶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제가 원하는 대로 볶아주는 데들 많아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닙니다. 그렇게 볶아주는 집들은 거의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로스터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커피에 관심 있는 바리스타들 정도만 한 생두를 다양하게 로스팅해서 맛을 봤을 겁니다. 그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되는 걸 판매하고 있을 거고요. 그런 이유로 각 샵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로스팅되어 있는 커피를 맛볼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. 그 한 방식으로 로스팅한 커피는 그 집 바리스타들의 입맛에 맞췄다는 이야기예요. 아, 그 집 유명하니까 제일 맛있게 볶지 않았겠어? 하지만 잘하는 집이 한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? 만약 그 맛이 가장 맛있는 맛이라면 그런 게 정해져 있다면 아마도 모든 로스터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볶고 있을 겁니다. 근데 각 집마다 다르게 볶죠? 또는 대부분의 로스터들이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게이샤는 약배전, 예가체프는 중배전, 과테말라는 강배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우리가 한우를 시켜도, 와규를 시켜도, 호주산 스테이크를 먹어도 이 스테이크의 굽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. 우리 취향에 맞게끔 커피도 분명히 이런 게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한번 보실까요? 여기 보이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들 한 종류로만 팔고 있죠.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국민카페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가지 생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볶아서 판매하고 있진 않죠. 뭐 각 로스터리 샵마다 볶음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스팅을 해주는 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아직까지 이런 취향 존중이 없다니. 지금 보이는 이 세 가지 원두는 과테말라 안티구아라는 커피고요. 여러분들에게 맛의 특징을 알려드리고 핸드 드립과의 궁합, 에스프레소와의 궁합 또는 라떼와의 궁합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로스팅한 커피입니다. 자, 여기 세 가지 배전도로 로스팅한 원두가 준비가 됐고요. 이렇게 일반적인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할 겁니다.
지금 보이는 이 원두가 지금은 색깔이 비슷하게 화면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. 이 색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명확히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. 자, 중배전, 중강배전, 강배전입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배전도별 특징을 제가 핵심만 간단히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약배전 커피는 커피의 개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끔 한 로스팅 방법이고요. 강배전 커피는 반대로 그 개성을 확 눌러버리는 그런 로스팅 방법입니다. 신맛은 줄고 오히려 쓴맛은 좀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. 이 중배전은 여기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게 될 거고요. 왜 이렇게 귀한 원두를 세 가지로 볶을까? 왜일까요? 맛있는 걸 찾으려고요.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맛있을까요? 잘 모르겠죠? 12년 넘게 전문가로서 훈련되어진 제가 맛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커피 맛을 점수화해서 보여드릴 겁니다.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. 이 맛있다는 게 개인의 취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점수 따위가 여러분의 취향을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. 사실 현존하고 있는 커피 점수를 매기는 제도나 기준도 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각 배전도별로 커피 맛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그 커피 맛을 전달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전달 방식은 뭘까?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. 다만 이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커피 맛의 특징에 따라 이런 커피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그런 매칭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커피 메뉴별 어울리는 배전도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. 각 산지별 특징을 즐기고 싶다면 강배전은 피하는 게 맞고요. 반대로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 맛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커피 향이 강해야 이 라떼 맛이 밋밋해지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강배전 원두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. 마찬가지로 바닐라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 같이 달달한 베리에이션 음료에도 이 강배전 원두가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. 잠시만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커피들은 드립, 아메리카노, 라떼를 만들어서 맛을 볼 거고요. 메뉴별 특징이나 궁합을 리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변해가거든요. 그래서 5일 후에 한 번, 12일 후에 한 번 맛을 보고 그 변화를 소상하게 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도 커피를 즐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로스팅별로 해주는 이런 리뷰가 진짜 괜찮은 정보, 진짜 쓸만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뿐만 아니라 커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커피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고 원두 맛에 대한 스펙트럼도 넓힐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다르게 로스팅하면 다른 맛이 난다. 약배전, 강배전, 이 사이 어디쯤에 개인의 취향이 존재를 한다. 드립, 아메리카노, 라떼에 어울리는 원두는?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이상 커피 디자이너 JB였습니다. 안녕! Okay. 확실히 뉘앙스가 다르다.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. 이런 맛은 왜 느껴지는 걸까? 이 커피에서?